선한 친구라는 걸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손주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걸 꿈에 인사 겸 당부 겸 삐하고 잘 지내라. 마치 유언처럼. 안녕하세요. 공포 사연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피아노 선생님이신데 출장 레슨이라고 하여 아이들의 집으로 찾아가 피아노를 가르치십니다. 어머니가 가르치시는 두 아이를 편의상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A와 B는 아파트 같은 층 마주보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A의 어머니가 B의 어머니에게 저의 어머니를 소개시켜 준것 같습니다. 하루는 A가 꿈을 꾸었는데 처음 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집에 쓱 들어오시더랍니다. 공교롭게도 집에는 A뿐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식탁으로 가서 의자에 앉으시고 할머니도 따라 앉으셨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배가 고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는 아직 어린 터라 무엇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멍하니 있다가 라면을 끓여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라면 한 그릇을 할아버지께 끓여드리자 할아버지는 맛있게 드시기 시작하셨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이윽고 다 드시고 나자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시며 할머니와 같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뜬금없이 B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다고 하네요. A는 꿈에서 깨어 참 신기한 꿈을 꾸었다는 생각을 하며 어머니에게 꿈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A의 어머니는 아침부터 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꿈 얘기를 못한 채 아침을 먹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보니 B는 오늘 결석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간밤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러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돌아온 B의 집에 A가 놀러가 우연히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았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본 할아버지의 얼굴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린아이가 돌아가신 분께 제대로 공양을 한 게 기특하게 생각되었지만 역시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으스스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던 이야기네요. 이 B의 할아버지께서는 A라는 친구가 인성이 나쁘지 않고 선한 친구라는 걸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손주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둘이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걸 꿈에 인사 겸 당부 겸 B하고 잘 지내라. 마치 유언처럼 그 아이에게 꿈으로 보여주고 배가 고프다고 하신 거는 아마 그 집안에서 어떠한 아직 오일장 이런 걸 치르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배가 고프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와 B가 어떠한 조상의 인연 줄로 상당히 절친처럼 친하게 잘 지냈으면 싶네요. 정말 신비하고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꽃님들, 영혼이 주는 소소한 깨달음과 작은 바람에도 인간은 응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공덕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죠. 사랑하는 꽃님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